기능성을 뛰어넘는 디자인적인 매력.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이 녀석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고화질로 보여드리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뒤늦게나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에어포스 1 로우 빨창이라고 많이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빨창? 아니면 뭐 검창 모델도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솔과 아웃솔이 같은 컬러로 되어 있으면 완창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빨간색이면 빨창, 검은색이면 검창이라고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녀석이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1집을 LP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딘가 찾아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가 이 에어포스 1 하이 빨창 모델을 신어서 굉장히 핫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의 패션까지 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음악은 정말 너무나 좋아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포스맥스 찰스 바클리가 신었던 그 벨크로 달린 그 모델을 신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모델이 그 당시에 96,000원 정도로 발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포스맥스를 너무나 신고 싶어서 어머니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96,000원이라는 돈이 중학생 신분으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한 방법은 내가 이 신발을 앞으로 2년 동안 신을 예정이니까 어머니는 한 달에 4,000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뭐 케이블 TV도 없고 카드도 많이 사용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 할부의 개념이 그렇게 없었던 시절인데 얼마나 그 신발을 신고 싶었으면 수학도 못하는 제가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녀석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요 근래에 나이키 매장 갔다가 그냥 떡하니 DP가 돼 있길래 이쁜 것 같아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나이키 강남에서 구입을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의 착화감이나 쿠션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모델은 아니지만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레드 컬러의 조합이 너무나 강렬하고 이뻐 보여서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전형적인 에어포스 1의 박스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톤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 위쪽에 나이키 수시 에어 에어포스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사이드에는 뭐 별다른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요. 모델명은 에어포스 1 07로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센티미터로는 275고요. 모델 넘버 CK7663-102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속지는 AF1이라는 레터링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종이 재질은 뭐 상당히 싸구려 같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너무나 심플해요. 에어포스 1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우시와 미드솔, 아웃솔만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는 게 이 녀석을 봤을 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이유인 것 같고 미드솔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솔은 살짝만 만져봐도 돌덩이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건 똑같네요. 블랙과 레드 컬러의 조합도 실패하기 힘든 컬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화이트와 레드 컬러의 조합도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줘서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신발의 바깥면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나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컬러도 빨간색, 하얀색 딱 두 가지 컬러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하얀색 가피 위에 빨간색 수호시가 더욱더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 뭐 디자인은 기존의 에어포스 1과 100% 동일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위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게 보이고요. 만져봤을 때 상당히 매끈한 표면 처리가 된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깨끗한 느낌을 주는데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표면을 만져봤을 때도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뭐 잔주름이 거의 생기진 않는데 이건 아마 가죽을 조금 두꺼운 가죽을 써서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가죽이 조금 뻣뻣하면 신발을 많이 신었을 때 주름 가는 부위가 조금 지저분하게 주름이 갈 수도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주름도 깨끗하게 잡히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천연 가죽하고 합성 가죽을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어디가 천연가죽이고 어디가 합성가죽인지는 잘 구별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얀색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에 이렇게 가죽을 한 장 더 덧대오는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서 홀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고요. 신발끈은 그냥 하얀색 칼국수끈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네, 혀의 가운데에는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홀더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
혀의 끝부분에는 이렇게 하얀색 징물을 덧대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나이키 스우시 에어 에어포스 1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기본적인 혀의 가피는 전체적으로 바스락거리는 폴리에스터 직물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도 완벽히 하얀색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혀의 안쪽에는 뭐 이렇게 수우시에 관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게 보이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안쪽은 바깥면하고 조금 질감이 다른 부드러운 느낌의 메쉬 타입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신발을 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전형적인 에어포스 1의 가죽 패턴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옆면만 놓고 봤을 때 하나, 둘, 세 장 정도의 가죽을 이용하고 있고 그 위에 빨간색 수우시가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 파트에 쓰인 가죽하고 요 가운데 부분, 이 부분에 쓰인 가죽이 살짝은 질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눈으로 만져봤을 때는 거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직접 눈으로 봤을 때 표면의 패턴이 조금 다른 걸로 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인조가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는 수우시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수우시는 아마도 인조가죽을 이용한 것 같아요. 단면을 보니까 굉장히 인조스러운 느낌이 보이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가죽의 패턴은 천연가죽처럼 이렇게 주름을 넣어놔서 시각적으로는 뭐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뒤쪽으로 넘어오면 발목 부분은 신발의 내피가 바깥쪽으로 조금 말려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이 하얀색 직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발을 자주 신고 벗다 보면은 이 가죽 부분보다는 이 직물 부분이 먼저 지저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신발을 뒤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빨간색 가죽 위에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다른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신발의 안쪽을 봤을 때는 뭐 100% 신발의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미드솔을 보시면은 미드솔과 아웃솔을 구분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미드솔과 아웃솔이 동일한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 부분이 접합을 한 건지 아니면 접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드솔과 아웃솔이 한 덩어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코 부분에는 별무늬 패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사이드면에는 뭐 별다른 장식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뒤쪽에는 가로로 긴 바 가운데 에어라는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에어라는 레터링은 뭐 신발의 바깥쪽에만 있고 안쪽에는 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신발의 아웃솔을 보시면은 기존의 에어포스 1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목의 주변부는 이 하얀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나름 이렇게 발목 주변부에 쿠션이 상당히 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뒤꿈치 부분도 저 아래쪽은 많이 파여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다른 에어포스 1을 신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에어포스 1이 유난히 사이즈감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오는 스타일이라 이 녀석을 정사이즈로 신으면 힐슬립은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헐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꿈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발의 내피는 조금 다른 질감 다음에 직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을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본드를 엄청 세게 붙여놨네요. 인솔의 윗면은 빨간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나이키 스우시 에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의 소재는 뭐 파란색 스펀지 같은 그런 소재는 아니고 회색의 폼 같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다른 일반적인 에어포스 1하고 비교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려고 지피는 대로 에어포스 1을 가져왔더니 일반적인 미드솔을 사용하지 않은 에어포스 1을 가지고 왔네요. 이 녀석은 에어포스 1 콜린 캐퍼닉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녀석은 미드솔이 하얀색이고 아웃솔에는 이렇게 클리어 솔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처럼 일반적인 에어포스 1 같은 경우는 미드솔과 아웃솔의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빨창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미드솔과 아웃솔의 컬러를 이렇게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녀석이 뭐 예전에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던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 녀석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히스토리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접근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990년대 중반에 서태지라는 가수가 신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에어포스 1 로우 빨창이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그 서태지라는 가수가
신었던 모델은 하이 모델이었지만 제가 신고 있는 이 모델은 같은 구성의 로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수우시와 미드솔, 아웃솔로 구성된 모델이 있고 또 검은색 수우시와 검은색 미드솔, 아웃솔로 구성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에어포스1을 신어봐서 그런지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와 빨간색의 컬러 조합이 약간의 기능적 부족함을 충분히 메꿔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에어포스1의 기능적인 부분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컬러의 조합이 아니었다면 구입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신고 보니까 화이트와 빨간색의 조합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나이키 신발들 중에 구입할 때마다 정사이즈로 할까 반사이즈 다운할까 고민하는 신발이 바로 이 에어포스 1 로우 모델이에요. 로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드 모델만 하더라도 발목까지 신발끈을 묶으면 이런 헐렁이는 느낌이 조금 덜해지는데 이 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정사이즈로 신으면 뒤꿈치가 특히 좀 헐렁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반사이즈 다운을 하더라도 힐슬립이 그렇게 향상이 되는 느낌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반사이즈 다운 하나 정사이즈로 하나 헐렁이는 느낌이 똑같다면 그냥 정사이즈로 신는 게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일 것 같아서 그냥 정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뭐 뒤꿈치가 조금 헐떡이는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느낌은 그냥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편안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신발 내피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직물이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느낌에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모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에어포스 1 로우 모델을 구입을 하실 때 한 번도 신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시라면 정사이즈로 신으셨을 경우에 상당히 여유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반사이즈 다운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일체감이 좋은 타이트한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힐슬립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힐슬립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발을 들면 뒤꿈치가 먼저 올라오고 신발이 따라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이런 느낌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내 발에 뭔가가 신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걸리적거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실 때 이 정도의 힐슬립이 그렇게 큰 정말 못 신겠다 할 정도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신발끈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꽉끈을 해놓은 상태고 신발끈 구멍도 끝까지 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일체감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조금 두께감이 있는 양말을 신는다면 전체적으로 꽉 끼는 느낌만 들지 힐슬립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뒤꿈치 하중을 실었을 때 밖에서 보이는 미드솔이 뭔가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미드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에어 부분에서 쿠션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감을 느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앞꿈치 쪽에 하중을 실었을 때는 인솔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쿠션감 이외에는 뭐 다른 쿠션감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걷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하게 걸으실 때 느끼시기에는 살짝 단단한 느낌의 쿠션감을 가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그렇게 뭐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신발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신으시기에는 부족함은 없는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아무리 자세하게 착화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직접 신어보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 모델 이 컬러가 아니시더라도 일반적인 에어포스 1 모델은 나이키 매장에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니까 다른 에어포스 1 로우 모델이라도 꼭 한번 신어보시고 사이즈감이나 쿠션의 느낌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착화감이나 쿠션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난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 모델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상당히 매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90년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처럼 어린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앞에서 멀리서 오른쪽
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능성을 뛰어넘는 디자인적인 매력이나 아니면 헤리티지, 히스토리를 가진 신발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신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녀석도 충분히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어포스 원 로우 빨창의 실착한 모습 느낌은 이 정도로만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착화감이나 쿠션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신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런 기능적인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컬러의 매력이 상당히 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 플러스 90년대의 감성을 느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나 매력적인 신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발을 신고 보니까 쉽게 볼 수 없는 에어포스 원 로우의 이 완창 느낌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어포스 원 로우다 보니까 무게감은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 사이즈의 에어포스 원 로우의 무게는 478g 나오네요. 러닝화 쪽의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가죽을 사용하고 고무 미드솔을 가진 신발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90년대 향수를 듬뿍 가지고 있는 에어포스 원 로우 완창 빨창 컬러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어포스 원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선호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컬러의 조합이 이뻐서 그런지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이키 매장에 재고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아마 리셀 시세가 거의 정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셀 앱을 통해서 한번 시세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코로나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하다가 조금 일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셨으면 좋겠고 외출하고 오신 다음에는 손 씻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꼼꼼하게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더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네, 보여주세요.